장난하냐? 안녕? 이제야 널 네 생각 날 미워 네가 너무 난 너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네가 구원 내가 너에 대해 이미 다 내가 얼마나 널 좋아하는 불안한 표정 짓지 마 그러기로 나랑 약속 날 구원해 주신 아주 혹시 여기서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 널 지금 널 자 준비됐으면 안 됐은 모습 기억난다 어디로 가는지는 떨지 않아도 돼 이쪽이야 잘 따라오고 있어 지금처럼만 있어 RFA에 인매가 긴장한 것 같아 마음이 두근거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소중하게 여겨 권장님께서 그렇게 거의 다 왔어 좀 많이 걸었지? 아 아까 듣 비명소리 같겠지만 누군가가 내 말했잖아 너무 기쁘면 행복을 얻었으면 다 왔어 원장님 자 이제 안대를 풀어줄게 낙원의 나와 닮은 면이 있는 것도 같고 그건 찾 레이 구원자님께 그래 레이 내가 며칠 구원자님이랑요? 응 걱정하지 니 네. 구원자님 물론이 맞아요 나보다 구원자 우리 모 그러니 알았어요 구원자님은 좋은 그럼 난 만나기 전 아주 예쁜 눈을 부위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정원은 이곳 널 자 드레스룸에 너에게 그 아이들 난 넌 어떤 걸 좋아해 그녀가 리카와 만나 아 지치네요 고맙습니다 여긴 천국이야.
고맙습니다.
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분석 알겠 슈미 우리한테 온 거랑 비... 전 부영이 루시엘 씨 잠깐만요 어쩌면 그게 무슨 옛날 부품이 지금 당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알겠어요 이사님과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사적인 건 대체 더 이상 구출 시간이 부족해 리카 제발 그녀 아직 얼마나 모든 일을 마치기 전 고마워.
에?
저 아름 V 너무 이토록 현실에 살 수 있 카메라 영원 내 카메라 그렇게 말하는 V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지긋지긋해. V 이미 몇 번 듣고 싶 네가 그런 아 네 마 컬렉션 지금 조급 글쎄 나 괜찮 여 그런 것 요 난 이상한 하나를 잃고 나서야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. 어쩌면 네가 무슨 말을 됐어. 만약에 아니면 기뻐 네 안의 악마 남편의 말 여전히 내 몸 아무곳 나의 턱 갤러리를 나서려는 향기를 만 아이가 근처에 한 번 어른 반가움 까짐 아이의 시선 아이에 대한 아이의 동정과 아이의 눈 그 순간 아이를 이륵 놀란 아이 이상한 엄 그렇게 말 그 교수가 그 호기심 이상 아이는 갤러 따뜻하게 그 빛을 재현이 Oh.
아, 게임이 네가 못 그러니 레이가 하지만 너는 네가 보 그렇게 봐. 난 상냥 넌 양처럼 그럼 난 널 솔직히 너에게 이것 하지만 왜 레이가 그럼 널 만나기 전 하지만 이렇게 넌 내 눈에는 네 눈 나 역시 네가 감추고 내가 이 호기심은 벌써 중 넌 네 안의 두려움은 어떤 거야? 널 겁먹게 떠올려봐. 지금 네가 슬픔 그러니까 난 레이랑은 온실의 이 대신 마음 한 난 너 모든 두 하지만 내가 너를 두려움에서 어떤 사람 하지만 넌 왜냐면 넌 그 상냥 생각해봐. 디저트 참 우리는 비슷한 만약에 질투는 그 질투도 난 설탕 선택은 내가 아닌 사람들 난 아니야 너와 나 아름다운 너라면 잘 생각해봐. 네가 정말 무엇을 젠 형이 어? 아니면 맙소사 좌표 해 뭐? 사진 민트 닥터 민트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? 좌표
미소를 보낼게요. 부영, 그래서 다른 뭐? 지금 당장 구출하러 형아. 거기 상황이랑 지금 당장 구출하 그곳에 내가 가면 안 지금 발견한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대체 뭘 또 숨기고 있는 거야? 낮에 산책 낮에는 밤에는 달빛을 공기도 마찬가지야. 살아있음의 소중함도 모르게 되어버리지.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니 주위 환경을 이곳에는 특히 더 리모델링 한지는 우리가 모두 모인 건 하지만 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 여기가 게임 레이가 아래 프레임에 네가 그 작은 방 안에서 얌전히 있어 여기는 두려움과 행복 모두가 대단한 곳인 것처럼 실은 사랑에 익숙 두려움은 다시 그걸 반복하며 그들은 그걸로 행복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지금은 뭐든 이 그 아이의 상처 그 아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레이에겐 밤 공기가 차갑지나 이렇게 밤 산책을 함께 레이에게 고마워해야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을게 내게도 하지만 누구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간 사람 하지만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난 만나고 이제까지 해보고 싶어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 혹시 나 이미 그 넌 이미 네 눈동자는 그런 거라면 내 대 저쪽으로 좀 더 들어가자 잠깐 걷고 싶어 어둡고 조용한 곳 난 항상 하지만 이렇게 정 곳곳에 감식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 그런데 그리고 찾았다 정말로 일어났네 그럼 술 이 이상 당신 그만 이상 이 사람은 이미 오랜만이야 네 덕분에 날 죽인 남 멤버들 한때는 무척 내가 여기 그녀를 풀어줘 내가 대신다면 네가 원했던 넌 아직도 멍청 난 새로운 친구 그녀는 안 돼 이 아이는 넌 내 리카 틀렸다고? 일시적인 만족 그러니 제발 그러게 보이 리카 경비 이제 부이의 이름을 부르 대신 내 이름을 한 가지 알려줄까? 그렇지만 너만 특별히 산책은 수월스 리카 그녀는 말려들게 내가 이 아이 너만 없음 그럼 정말 내 끔찍
여기 이 커튼도 장식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. 기분 나빠. 네 눈에는 지금은 날 좀 이대로 평소답지 않은 건 인정할게. 실은 아까 보기 싫은 얼굴. 네가 궁금한 게 있다면 설명해줄. 어떤 것부터 알려줄. 아, 그가 원하는 걸 아까부터 계속. 넌 그래, RFA에게 들었어. 난 그가 내 태양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어. 그에 맞게 부인은 늘 상냥하고 부인은 자신의 안정된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,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. 그와 만날수록 내 어둠은 내 안의 어둠까지 포용해 주겠다는 부의 태도가 그때 알았어. 나는 어둠이 없는 한결같은 빛은 모순이야. 어둠의 너도 잘 보면 알 거야. 빛에 홀려있는 부인은 어둠인 내게 계속 끌리고 있다는 걸. 내 어둠을 보며 생각하겠지. 저 어둠을 빨리 밝혀줘야 해. 불쌍한 리카. 진짜 불쌍한 이상주의자는. 부인은 내 어둠을 없애려고 했지만, 아이러니. 난 그의 태양 같은 사랑의 약점을 알아. 자신의 방식을 고수해 죽기 전까지도 하루 만에. 난 그래, 네가 해줄 일이 있어. 부이가